보마. 자, 이동훈님, 30대도 수술비 가입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20대 분들도 하고 30대 분들도 하셔야죠. 어떤 나이는 있고 어떤 나이는 없고 그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수술비 보험요. 자, 그러면 수술비 보험 저 보험안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전 국민의 같은 공통사 유행어 휘리르 뿅.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1종부터 5종 우리가 질병수습이나 종수습이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특히 종수습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종부터 5종까지가 있어요.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종수습이 가입할 때 저 보험왕이 뭐라고 했죠? 먼저 매회 보장이 되는 쪽으로 가입을 하라고 했어요. 매회. 네. 두 번째는 1번 매회, 두 번째는 보장 한도가 높은 쪽, 한도 높은 쪽. 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생보약관을 쓰는 쪽. 예, 생보약관. 근데 생명보험사는 당연히 생명보험사니까 생명보험약관을 쓰겠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 가입을 하는 회사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종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질병이 자궁내막증, 소파술, 아니면 치질이나 치루, 아니면 치액, 뭐 근모수술, 요런 거 은근히 많이 하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탈장 근본술 아니면 작은 근종, 그 다음에 편도 절제. 근데 이제 작은 근종 절제술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틀려요. 어디 회사는 2종에서 보장이 되고 어디 회사는 1종에서 보장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건 예시표니까 그냥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내장 근본술, 요실금, 제왕절개, 뭐 중이염 수술, 요런 거 다 1종에 포함이 된다. 1종은 요즘에는 거의 다 20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물론 N사 같은 경우는 1종에서 40만원 한도가 좀 높긴 하지만요. 자, 2종 같은 경우는 대장용종이에요. 위용종이나 뭐 관절염 절개술, 아니면 전립선 절제술, 자궁내막증 복강경 절제술, 아니면 맹장, 아니면 담석 레이저, 중이염, 내시경 위용종, 막막박리, 복막염, 골수염, 이런게 2종에 포함이 되겠네요. 자, 3종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 뭐 뇌출혈, 뭐 경피적이겠죠? 아니면은, 급성심근 경색, 아니면 뇌이관, 뭐 위궤양, 뭐 암수술, 요런 게 다 3종에 포함이 되고요. 자, 4종 같은 경우는 위절제, 신장절개, 봉합술, 아니면 기관지 관열, 폐관열, 아니면 식도 이단술, 소장절제술, 결장, 아니면 직장, 아니면 신장 절제술, 척수 종양적 종양 적추술, 뭐 관열이죠.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관열과 비관열이 구분되어 있어요.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친의료 기술, 그 나머지는 육안으로서 수술하는 게 거의 다 관열 수술이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5종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거죠. 뭐 암 근치술, 뭐 심장 수술, 심방, 심시, 중격, 결손, 아니면 간장, 췌장, 심장, 폐의 이식, 요런 게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 광상동맥 우회술,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광동맥, 관여수술, 요런 게 거의 다 5종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지급 건수를 기록한 수수비보험. 수수비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얼마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점쟁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통계치에 의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지급건수 7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아무래도 50대, 60대 부동의 1위는 백내장이겠죠. 그래서 2위는 이제 용종제거술이에요. 거의 다 건강검진. 아까 전에 어떤 분 뭐 건강검진 한다고 했는데, 요런 거, 뭐 위나 대장내시경 검진할 때, 요럴 때 좀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3위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치환술, 4위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 네, 그리고 5위는 갑상선 종양 고주파 제거술, 6위는 발정술, 이런 거는 피인 제거술입니다. 이게 이제 무지해반증. 그 다음 7번째는 담낭 절제술을 은근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가지 뽑아봐서 요런 쪽으로 특화되고 이런 쪽으로 수술비 많이 나온 쪽으로 저 보험왕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이 한 수술 백내장. 일단 백내장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가입 금액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양안 백내장 수술제는 280만원. 요즘에는 그 뉴스나 아니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올려들었잖아요. 우리 백내장으로 인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하는데요.
2번 시 6시간 있으면 2번으로 간주해서 5천만 원이나 1억 한도 내에서 실손보험 뭐 1200이든 1400이든 강남바닥에서 부른게 가격이 다초점 렌즈 사비스 많은 사람들이 보장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법원 판례에서는 6시간이 안되면 통원비로 줘라, 6시간이 지나면 일단 입원으로 간주해서 보상이 된다고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백내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6시간 동안 수술 안하거든요. 1시간도 안 끝나요.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비로 요런 뭐 A사 아니면 B사 C사로 해서 500만원 60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서 저 보호망이 두 배 많이 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당 140만원 두 쪽으로 해서 28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백내장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종 제거예요. 용종은 솔직히 타사보다는 가입 금액이 적긴 한데요, 대장이든 위용종이든 어디든 간에 60만원씩 보장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악성 근치, 그래서 악성 신생물 같은 경우는 600만원 나온다. 네, 한 번에 쑥 훑고 지나갈게요. 이 악성 신생물, 악성 신생물 근치 수술이에요. 요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심한 통증을 해서 체중 감소나 피로, 바이올린인데요. 일단 완전히 암을 절제하려고 시도하는 수술이에요. 질환을 완전히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다. 이럴 때는 1000만원씩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는 거, 인공관절, 퇴행성.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520만원. 한쪽만 하면 260만원이다. 근데 솔직히 뭐 눈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한쪽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쪽 다 같이 하면 520만원 나온다. 다음은 작년에 엄청 인기를 끌었던 갑상선 종양 고주파 제거술이에요. 갑상선은 솔직히 누구나 다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 종양 고주파 제거술 하면 총 26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최애 충격파는 160만원씩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된다. 자, 다음은 담낭 절제술. 일단은 300만원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이거는 담낭 절제술로 하면 통 크게 우리 종수입에서 성인 주요에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오고 밑에도 나와서 3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다음은 무지의 반증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이 실 많이 신으면 여기 엄지발가락이 좀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여기 엄지발가락을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지면 그렇게 해서 여기를 뼈를 이게 좀 이게 제거를 해서 일자 부목이나 철심을 받고 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철심 박을 뺄 때도 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지금 520만원, 그 다음 한쪽 260, 또 한쪽 260, 인공관절 치환술처럼 합쳐서 52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철심을 받다가 나중에 당연히 몇 년 후에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양쪽 발 핀 제거술 하면 4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한쪽이 200만원이겠죠? 200만원 플러스 200만원. 합이 4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하지정 메뉴. 특히 여성분들이 치마나 입을 때도 이렇게 하지정 메뉴 정말 심하게 나온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술이나 수술해서 좀 약하게 이럴 때는 양쪽 다리 합치면 80만원. 한쪽당 40만원씩 보장이 된다. 다음은 추간판 경피적 경막외 신경 성형술이에요. 그래서 카테터 이용인데요. 이렇게 하면 회당 수술 시 회당 6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사 생명이나 아니면 그 외에 타사로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셔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원피루피님, MD 수술비보다 종수술비가 더 괜찮은 건가요? 보장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는 1호종 수술비가 더 좋고요. 하지만 뭐 암, 뇌심 이런 2대 질병에 좀 높은 한도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MD 수술비가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